지난 연말에는 유난히 가수들의 콘서트 소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만큼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연말의 음반 판매량은 어땠을까요? 천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신화와 GOD의 대결은 2004년의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GOD의 보통날은 한터와 신나라 기준으로 1위, 신화의 윈터 스토리는 핫트랙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GOD의 보통날은 추운 겨울 날씨에 맞는 따뜻한 멜로디로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얻고 있고, 최근 MBCTV의 느낌표에 고정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위 자리를 계속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화는 지난해 말 최고의 주가를 올리며 더불어 리메이크 앨범 윈터 스토리의 판매도 꾸준했습니다. 신화는 당분간 해외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어서 윈터 스토리의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엠시다 맥스의 솔리튜드 러브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말아요의 인기에 힘입어 신나라 기준 5주째 3위를 지키고 있으며, 한터와 핫트랙 기준으로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소라의 새 앨범 눈썹 달도 한터와 핫트랙에서 5위권 내에 머무르며 이소라식 노래에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소라는 음반 판매량 상위권에서 유일한 여자 가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나라의 진입도 신선합니다. 장나라는 지난주 4집 앨범 나의 이야기를 발매하며 새롭게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성숙한 이미지로 돌아온 장나라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로 썼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나라의 새 앨범은 한터 기준 5위로 진입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연말 연시 분위기를 겨냥해 발매됐던 앨범들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여 음반 시장 지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